마샤. 오, 허니제이. 어, 우리 3년 반 만에 작업하는 거야. 3년 반 만에? 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에이텐트입니다. 중독성이 상당히 강한 노래 광고를 바탕으로 그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쉐보레의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이제 곧 며칠 후면 여러분 앞에 다가올 예정입니다. 자, 중독성이 강한 노래 저도 한번 부르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트레일블레이저, 트레일블레이저, 렛츠고! 트레일블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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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일블레이저. 아, 저도 엊그저께 시승을 한 것 같은데 벌써 트레일블레이저가 나온 지 3년 반 정도 됐다고 하는 허니제이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조금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트레일블레이저의 이 모양을 좀 보니까요, 3년 반이라는 세월이 상당히 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디자인의 완성도라던가 약간 날카로운 이런 디자인 자체는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좀 아쉬운 거는 세월이 좀 많이 흘러서 IT 기기들이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트레일블레이저가 실내 그런 디자인 자체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번에 페이스리프트는 외관 모델보다는 실내 쪽에 있는 디자인을 좀 많이 바꿨다고 하니까요. 어디가 얼마큼 바뀌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이전 세대 모델인데 어디가 변한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바뀐 모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디가 바뀌었는지 아시는 분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이는 부분만 몇 가지 체크해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모델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앞부분에 이제 스키드 플레이트가 좀 장착이 됐어요. 크롬식으로 되어 있는, 아마 메탈로 되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 앞부분에 이제 하단에 스키드 플레이트 부분이 좀 장착이 됐고 그릴 패턴이라던가 이런 무늬가 좀 바뀌었고요. LED 라이트가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방향 지시등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할로겐으로 되어 있던 게 없어지고 일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일라이트로 좀 바뀌었고 위쪽에 그릴과 그 쉐보레 마크 하단 쪽에 그릴 이렇게 양쪽 두 개로 되어 있었는데 위에 있는 그릴을 좁게 만들고 하단 쪽에 있는 그릴을 조금 작게 만들었다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트랙스 크로스오버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의 실루엣을 좀 맞췄기 때문에 아마 패밀리 룩의 느낌이 좀 많이 강하게 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사이드 부분을 좀 보게 되면요, 휠 아치 윗부분에 있는 가니시 부분이 있거든요. 투톤으로 되어 있는 가니시 부분이 이 에어대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고 약간 조금 두껍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오프로드 차를 갈 수 있는 뭐 지프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좀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차는 도로에서 타는 약간 도심형 SUV를 표방을 하고 있는데 오프로드 성격을 좀 많이 표방했던 것 같아요. 1세대 모델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가니시 부분이 좀 두껍게 좀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휠 아치의 가니시 부분을 조금 줄였던 것 같아요. 면적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약간 입체적으로 좀 해놔서 바디보다도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세팅을 좀 해놨거든요. 그리고 후면에 반사판의 위치가 약간 가로 형식으로 돼 있었는데 구형 모델은요. 신형 같은 경우에는 세로 형식으로 바꿔가지고 뒤에 후면이 조금 역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하단 쪽에 스키드 플레이트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거를 하고 검정 투톤의 바디에 스키드 플레이트를 장착했기 때문에 약간 일체감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도 Y자 형식으로 되어 있는 쉐보레가 조금 추구했던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 부분을 빠르게 삭제를 하고요.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약간 물결 타입으로 되어 있는 헤드램프로 변경이 됐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하고 일치감 있는 그런 식으로 페이스리프트를 진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도 지난번에 제주도에 가서 트레일블레이저를 시승할 때 가장 불만적인 부분, 정말 어떻게 꾸며놔도 올드하게 생긴 그런 실내 공간이었거든요. 뭐 이런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아날로그 클러스터로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저는 내비도 없었지만 한 단계 지금 뭐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내비 장착돼 있거든요. 지금 어떻게 사진을 찍어도 멋없게 나오는 이런 실내 공간 상당히 좀 불만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진짜 말도 안 되게 개선될 것 같습니다. 이 전자식 클러스터로 변경이 되는데 아날로그로 되어 있던 부분이 8인치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부분도 11인치로 대형 디스플레이로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셔도 트레일블레이저는 정말 구매할 만한 그런 가치가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트랙스 크로스오버도 이런 전자식 계기판하고 전자식 클러스터 뭐 이런 게 장착이 돼 있어갖고 이 부분에 상당히 좀 고객분들의 호응이 상당히 좀 좋았거든요.
아마 트레일블레이저도 요런, 네, 최근 추세에 맞는 요런 부분이 많이 적용돼 갖고 아마 쉐보레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하나의 큰 선택권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엔진은 종전하고 동일하게 1.35 터보 엔진을 장착할 예정이고요. 전륜 구동에는 CVT 미션이 그대로 장착이 되고 AWD 모델에만 9단 트랜스미션이 장착될 예정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를 바꾸는 것보다는 이전에 약간 좀 불편하거나 조금 올드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요즘 세대에 맞는 그런 옵션으로 많이 변경을 좀 했고요. 미국 현지에서는 24,500불에서 28,500불 정도에 판매된다고 하는데 3년 전 가격하고 비교해 본다 그러면 대략 한 900불에서 네, 한 1000불 정도, 그러니까 한 120만원에서 90만원 정도에 인상되는 가격인 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가격을 어떻게 세팅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종전에 판매하고 있던 트레일블레이저하고 같은 가격대에 세팅한다 그러면 정말 소위 얘기하는 대박을 다시 한번 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쉐보레가 최근 국내에 이런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라든가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상당히 공격적인 부분으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인상분을 많이 올리지 않고 아마 종전에 판매했던 가격하고 비슷한 가격대에 좀 세팅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7월 19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실차가 나오게 되면은 빠르게 제가 영상에 좀 담아서 실제 페이스리프트 모델과 그 다음에 구형 모델 조금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독성 있는 음악을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Trailbla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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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ilblazer. Trailbla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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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ilblazer. Trailbla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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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ilblazer.